You guys okay? Yeah. You guys done? 돌아봅시다. 하나, 둘, 셋.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저희가 우선 커플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나 이게 뭐야? 아니 야 이거 아니 멤버 아니 이거 MC의 프리스 뭐예요? 아니 뭐 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죠 저는. 아 저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기다려보세요. 다시 한번. 네 다시. 자 이렇게 커플이 정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커플이 정해졌습니다. 이 커플들이 앞으로 할 게임은 무엇던 게임일까요? 아 무엇던 게임일까요? 아니라 어떤 게임일까요? 자 저희가 할 게임은 우선 이 사이판의 클럽메이트 분들이 정말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닭싸움! 닭싸움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너무 넘겨주세요. 아니 다시 뭐라고요? 아 제가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치킨 파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자 개그티 탈락! 개그티 탈락! 자 준수 정민! 어, 화이팅! 정민 잘한다! 유천 이름 뭐하고 있는 거야? 나이스! 야 잘했어! 간다 간다! 여기 여기 여기! 아우 아파 나와! 윤호 형 침대에 자자. 자 그러면 개그팀 승리! 시작! 괜찮습니까? 네, 예. 누가 싱가포르 운동을 했나 봐요. 예, 저는 그래도 2위 했잖아요. 꼴찌잖아요, 꼴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준수 씨가 개그팀 대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개그팀 승리! 자, 우선 저는 2위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저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전 개그팀이 들어와서 침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모델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스틱 먹고 지금 진짜 진짜요? 우리 뭐하라 그래?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클럽메이트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오늘의 그럼 잠자리의 결정권은 이제 가서 이제 준수가 정하는 건가요? 자러 가야죠. 준수 씨한테 있네요. 준수가 이렇게 정하는 건가? 준수가 저희들이 잘 보면 준수가 또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선 차로 가서 저희가 이동을 할 텐데 한번. 제가 그랬다고 제가 뇌물 같은 거 저 받아요. 자 여러분들 봤죠. 자 카메라맨 분들 어떤 로비가 일어날지 잘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저희는 근데 야
자, 보시다시피 침대는 딱 두 개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겠죠? 야, 뭐?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런 거 아니지. 장민아, 너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아이, 그러지 마. 이거 알지? 뭔지 알지? 어? 이거 확인하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한 번 먹으면 다 끝나. 준수님, 저 같은 팀이에요. 야, 저는 정할게요. 자, 준수는 1위,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정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1위, 2위. 1등. 2위. 2등 자리. 3등 자리가 여기. 여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좋아요. 4등. 여기는 이제 허리가 이제 비어 있다는 거. 아프겠죠. 네. 아니면 약간 이렇게 기대서 자야겠죠. 그럼요. 이제 5등은 이제 바깥에서 목이랑 뜯기면서 목에 뜯기면서 자기 몸을 벌려요. 그러면 여기 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왜요? 준수가 밖에서 사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 아니, 그 말도 안 된다. 아, 그래. 아, 말도 안 된다. 꼭 아웃? 아, 이말도 안. 자, 자. 왜냐면은 무슨 청자분들에게 너는 당연히 나 1등이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럼요. 각자 예. 딱 한 마디씩 한 마디. 준수의 네. 장점이랄까? 본받고 싶은 점. 준수 장점. 딱 한 번씩 한 개씩 얘기하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의 1등 한 거 같아. 되게 막 지식에 박식하고 되게 똑똑하고 그렇죠. 어디 뭐라 할까? 그게 아니라 혹시 만들어내고 있나? 아니. 아, 상식이 굉장히 유노 상식은 진짜 자 유노 씨 진짜 네 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는 진수하면 뭐가 떠오르냐? 넓은 바다 같은 그 마음 한마디면 아니 그니까 말보다 행동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부족하다 창민 아 유천 우선 한국에 와서 하나뿐인 친구 나를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날 보듬어주고 그 아까도 상식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어디 스케줄을 가고 그러는데 가장 박식하고 음식하고 말할 때 논리적으로 진짜 진짜 거기다 춤 잘 춰 노래 잘해 외모 좋아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해. 오 이제 그만. 이제 사랑해. 나 찬이.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준수님은 저희 종교예요. 준수님의 말과 행동은 도덕 교과서이자 저희 성서이고요. 네? 그냥 저희 정신적 지주. 그냥 저희 종교예요. 준수교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야 기분 진짜 좋아. 준수야. 자 이제 제가 정할게요. 네. 자. 2등. 인자. 달라. 유노. 창민이가 나하고 같은 팀이었고 정말 그런 것도 있고 참 그치. 어 뭐 내년 준수교 박수.